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프로즈 주안으로 주안 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곳이죠.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452-2번지 1원이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40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파트고요. 동수는 22개 동에 2958세대, 건폐율은 15%고요. 용적률은 258%, 주차는 세대당 1.2대로 되어 있습니다. 평형은 19평형, 22평형, 24평형, 26평형, 30평형, 33평형, 34평형, 37평형으로 되어 있고요. 시공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곳의 그 사전점검은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사전점검을 실시를 하였고요. 입주 예정일은 2023년 6월 30일이 입주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전용 84제곱미터 33-34평형 분양가는 최저가 4억 4,380만원이었고 최고는 4억 9,770만원이었는데 2023년도 5월달 실거래가를 보니까 4억 7천에 1층이 거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5억 5천에 21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지도를 보면서 그 아파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지금 힐스테이트 프로즈 주안 아파트 입주 한 달 남은 아파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이제 가장 가까운 그 지하철역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가장 가깝고요. 그다음에 경인선 1호선 주안역 여기 환승하면 한정거장 가서 환승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환승하는 인천시청역이 두 정거장 가면은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보면은 바로 이제 그 단지 옆에 주안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곳 위주로 보면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가 있고요. 인천남부초등학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쪽이 이제 인하사대 부속중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인하대학교와 인하전문대학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인천고등학교가 이쪽에 있고요. 동인천 중학교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구월서 초등학교, 재물포 여자중학교, 주변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리를 직접 걸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내린 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 공원역에서 나와 가지고 이곳이 지금 사거리가 되겠네요. 시민공원역 나와서 사거리입니다. 저 아래 우측으로 가면 이제 주안역이 나오고요. 시민공원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좌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빠른 거리는 아까 지도상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약 8분 정도, 도보 8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먼 곳은 1.2km 해가지고 한 10몇 분 걸렸죠.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한 18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민공원역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지금 걷고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걸어가면서 보면은 주변에 이제 큰 얘가 이제 큰 대로죠. 여기가 큰 대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 양측에 이제 그 상가들이 많이 있고요. 건너편에 지금 저 건물도 저기도 재개발해서 지은 그런 아파트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이제 상가를 보면서 이제 쭉 걸어가면 한 8분, 10분 정도 가면 이제 아파트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공원 사거리에서 이쪽 방향으로도 지금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네요. 이쪽에 계속 가면은 여기가 이제 문학IC로 가는 길이 되겠죠. 계속
해서 올라가면 문학 IC로 가서, 문학 IC는 이제 제2경인고속도로를 타가지고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항 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또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도 또 연결이 되어 있죠. 그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따라서 계속 올라가면 아파트가 나오는데, 이 약간 더운 그 여름 날씨에는 좀 걷기가 좀 더울 수 있지만, 천천히 이제 역에서 바쁜 일이 없을 때는 이렇게 주변에 가게들 구경하면서 걸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한번 걸어서 가보고 있는데요. 여기 빠른 걸음으로 가면은 지금 도보상으로 8분이 나오는데, 빠른 걸음으로 가면은 그 정도면 가겠죠. 그 정도면 가고, 저는 이제 지금 촬영을 하면서 천천히 걷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도보로 걸으면 한 8분에서 좀 약간 천천히 걸어도 한 10분이면 이제 가까운 그 아파트 단지는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주하는 입주가 이제 지금 약 한 달 정도 남았죠. 여기가 사전 점검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입주 예정일은 2023년도 6월 30일이 지금 예정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입주가 한 달 정도 남은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대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22개 동에 2958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주안은 주안 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진 곳이고요. 주소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452-2번지 일대, 그 일대를 재개발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최고는 40층까지 올라가 있고요. 평형은 19평형, 22평형, 24평형, 26평형, 30평형, 33평형, 34평형, 37평형이 있습니다. 건폐율은 15%고요. 용적률은 258%. 주차는 세대당 1.2대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서 시공을 하였고요. 여기에 그 국민주택이라 할 수 있는 전용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3-34평형이 되겠죠. 이 33-34의 분양가는 최저가 4억 4,380만원에서 최고는 4억 9,77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5월 실거래가를 보니까 4억 7천에 1층이 거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5억 5천에 21층이 거래되는 등 그 약 5억 중반대에서 거래가 많이 된 거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뭐 음식점도 구경할 수 있고, 뭐 핸드폰 가게라든가 치킨집도 보이네요. 치킨집도 있고, 이런 다양한 그런 이제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구경하면서 천천히 집까지 걸어가는 것도 건강상에도 좋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버스를 타도 여기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면은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그렇게 멀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여기에서도 멀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아파트고, 또 시민공원역에서 이제 한 정거장만 가면 경인선 주안역과 환승이 되고, 또 인천 2호선 같은 경우도 인천 1호선도 두 정거장만 가면은 인천 시청역에서 또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예, 드디어 아파트 입주 한 달 남은 아파트 힐스테이트 프로즈 주안 아파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아파트 외측이죠? 아파트 내부는 아니고 외측 같은데, 외측에서는 지금 공원 공사가 한창 중이네요. 공원 조성 공사가 한창 중이고, 아파트는 이제
외벽 페인트 칠까지 모두 다 끝냈고 조경도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서 이제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공원 조성 공사를 지금 한창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저 큰 대로 쪽으로 걸어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반대측에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반대측으로 걸으면서 아파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길도 이제 지금은 차가 많이 안 다니는데 이제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에도 이제 차가 많이 다니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가 들어선 이 곳이 지금 굉장히 대단지기 때문에 여기도 차량 통행이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그 맞은편에는 아직까지 이제 그 일반 주택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들, 단독 주택들이 지금 맞은편에는 많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상가군요. 단지 내 상가도 지금 분양 임대한다는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게이트가 되겠네요. 네, 게이트.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주안, 예, 게이트 문주도 아주 멋지게 그렇게 이제 문주가 세워져 있고요. 네, 이쪽에서 진입을 하면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곳이 이제 그 2958세대 입주민들이 앞으로 출입하게 될 그런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사는 거의 됐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진입해서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아파트가 굉장히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동수도 22개 동이고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이 맞은편에는 이제 부동산들이 또 일찌감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제 단독주택과 이런 이제 그 상가주택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안에 있는 힐스테이트 프로조 주안 입주가 한 달 남은 힐스테이트 프로조 주안 아파트를 시민공원역에서부터 직접 걸어와서 아파트까지 걸어와서 주변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멋진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